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그렇게 효과 좋다는데 주변에 먹어도 먹어도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자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4, 5끼 나눠 먹기 대 2, 3끼 이내로 먹기. 어떤 식사법이 가장 살이 잘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소식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식욕이 워낙 안정적이라 배가 가득 차기 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한번 먹을 때 배부름을 기준으로 식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맛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아 진짜 취향 저격이다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끼에 조금 먹고 만족합니다. 한 끼에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소화돼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은 조금씩 나눠 먹어서 날씬한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식욕에 있습니다. 식욕이 워낙 안정적이라 하루에 3끼를 먹든 5, 6끼니를 먹든 오늘 하루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없이도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불안정한 만년 다이어터 분들에겐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욕이 불안정한 상태엔 조금씩 자주 먹는 이 패턴 자체가 식욕을 더 증가시키고 다른 음식의 니즈를 계속 높입니다. 선천적인 날씬한 분들처럼 먹어서 만족, 먹는 만큼 만족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스위치가 켜져서 다른 음식을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일반식 먹으며 감량하고 싶다면, 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 식사 횟수는 한 끼 간식, 두 끼 식사 패턴을 가장 추천드려요. 오늘은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칼로리 관점입니다. 물론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감량한다는 기준에서 칼로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감량을 위해 하루 1200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간식 한 번에 식사 두 번을 먹으면 간식으로 초코파이 하나를 먹어도 점심은 김밥 한 줄에 저녁은 비빔밥에 밥만 반 공기 덜어서 먹어도 살이 빠져요. 그런데 아침으로 사과 한 개에 계란 두 개 먹고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점심 저녁 사이에 다이어트 과자 한 봉, 저녁으로는 연어 샐러드. 모두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예시를 잡아봤는데 하루 먹는 횟수가 4회만 넘어가도 점심 저녁 본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간식으로 애매하게 하루 칼로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본 식사 시간에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더 클린한 음식을 먹거나 더 조금만 먹어야 감량 패턴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심리적 관점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엔 배고픈 시간이 있어야 살이 빠집니다.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진짜 배고픔이 오기도 전에 음식을 먹어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자주 식사할수록 배고픔에 대한 민감도가 커져서 내 몸이 진짜 필요할 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이게 당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먹을 확률이 높아져요. 하루 식사 횟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하루 식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미각 관점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강의나 영상, 비가나 프로그램에서 미각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미각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둔해지지만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도 둔해집니다. 자주 먹을수록 맛을 즐기며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집어넣는 패턴으로 먹게 돼요. 맛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먹기 때문에 하루 식사량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화기 관점입니다. 잦은 식사를 이해하기 쉽게 세탁기에 비유하자면 앞에 넣은 세탁물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문을 열고 양말 집어넣고 또 양말이 완료되기 전에 또 중간에 문을 열고 수건 집어넣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소장의 효소를 저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음식물이 체내에 잘 흡수되지 못한 채 부패하게 만듭니다. 감량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세탁을 다 하고 꺼낸 뒤 다음 세탁을 하듯이 앞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식사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추천 방법은 간식 같은 가벼운 아침 한 끼와 점심 저녁 두 끼이고요. 두 번째 추천 방법은 점심 저녁 두 끼와 점심 저녁 사이 간식 한 끼입니다. 끼니별로 추천하는 식사 양은 여기에 있고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측 링크에 지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활동한다, 오전에 허기가 크게 느껴진다 하는 분은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나는 저녁 식사가 유독 늦다,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 과식하는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분은 저녁 전 간식을 챙겨 먹는 두 번째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탈다이어트 비가나 프로그램에서 실제 참여자분들의 식사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오전에 활동량이 많았던 사기의 물리치료사 분은 아침 간식,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는 식사 패턴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실제 12일차 식사와 17일차 식사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메뉴를 드시고 3주 동안 6.5kg 감량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3기에 참여하셨던 직장인분은 퇴근 후 과식 방지를 위해 저녁 전 간식을 먹는 식사 패턴으로 가이드해 드렸고 20일차와 21일차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짜에 실제 식사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 패턴으로 3주 동안 2.8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일반식 오늘 안내드린 식사 횟수로만 잘 챙겨 먹어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감량 성공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이 방법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퇴근 후 혹은 저녁에 집에 오면 폭식하는 지킴이를 위해 퇴근 후 폭식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